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지 씨입니다. 저는 지금 저녁에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내일 아침 일찍 또 교육이 있어서 근처에 호텔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하얀 폭신한 침대예요. 제가 저녁을 이제 숙소에서 혼자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잠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켰습니다. 유튜버가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마이크랑 삼각대를 항상 들고 다녀요, 제가. 오늘은 CS 강사의 가방을 공개합니다. 강사에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부터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찍어볼게요. 저는 가방이 원래는 이거 큰 거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이거 되게 크죠? 이거 엄청 큰 가방. 저는 가방이 커야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제가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래서 가방을 일단 크게 들고 다니고 이 가방만 저는 주구장창 매는데 이 가방이 너무 이렇게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요새는 보조 가방으로 이렇게 에코백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 회사 이름 에듀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노트북 보조 가방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가방 두 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강의 갈 때 항상 들고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 노트북. 노트북인데 이것도 울트라 슬림 얇은 노트북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거의 1. 몇 킬로인데 무거워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것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어서 뭐 충전기라던가 마우스 이런 거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1. 초반대도 저한테는 좀 무겁고 LG에서 나온 그램을 들고 다녔는데 망가져서 요새는 이것까지 해가지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랑 연결해야 할 그러니까 교육장에 빔 프로젝트를 항상 노트북이랑 연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젠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HDMI 젠더 선 현장에서 빔 프로젝트랑 연결할 수 있는 이 젠더를 항상 들고 다녀야지 노트북 연결하는데 사고가 없습니다.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강사에게 중요한 필수품 이거예요. 볼까요? 이건 바로 포인터기입니다. 포인터기. 저는 이거 포인터기 3M 건데 이 포인터기를 거의 4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제가 제일 손에 맞기도 하고 일단은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립감. 그리고 이렇게 포인터기에 USB를 꽂아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있어요. 포인터기 뒤에 이렇게 그래서 편하고요.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포인터기들 많이 써봤는데 이게 또 따로 있거나 이렇게 배터리 안에다 넣는 거면 제가 간혹 깜빡하고 두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고 이게 볼륨 조절도 되고 볼륨 조절 뭐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하는 것도 되고 또 화면 가리는 거 이런 기능들 또 뭐 여러 가지 마우스 기능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잘 안 써봤어요. 그래서 건전지 얇은 거 두 개로 이용하는데 되게 오래 가고요. 가격은 제 기억으로 한 5만 원대 초반? 4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샀던 것 같아요. 볼륨 조절부터 슬라이드 넘기는 데 전혀 무리 없고 제 손에도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이거 지금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기는 강사들이 한 개만 있진 않고요. 거의 한 두세 개씩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쓰되 가끔씩 안 되거나 호환이 안 되거나 또 안 맞을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는 갖고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집에 하나 더 여유분이 있는데 거의 이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파우치로 같이 해서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부터 강의를 할 때 항상 들고 가는 거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외장하드입니다. 외장하드. 이게 지금 1TB? 2TB네요. 시게이트 건데 2TB 한 10만 원대 정도로 샀는데 얇고 좋아요.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용량이 큰 게 저한테는 좋고요. 저는 이렇게 외장 하드가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여기에 항상 매년마다 그 자료를 백업을 다른 데다 해놔요. 왜냐면 이게 가끔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하다 보면 막 다양한 데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뭐 이렇게 안 되거나 갑자기 파일이 또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1년에 한두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백업을 꼭 해놓습니다. 그래야 제가 소중하게 만든 저의 교육 자료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장 하드 꼭 필요해요. 1TB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PPT, 영상, 음악 이런 것만 들어가도 용량이 정말 금방 차기 때문에 저도 이거 산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벌써 반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내일 강의가 이제 오전 9시부터 8시간 정도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8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CS 교육이거든요. 새롭게 자동차 전시장에 투입되는 직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8시간 정도 CS 기본부터 이렇게 심화에 관한 교육을 하루 동안 교육을 해요. 원데이로. 그래서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재밌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준비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안에는 바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칩. 짠. 짠. 이런 칩, 그냥 게임 칩인데요. 이 게임 칩을 이제 퀴즈라던가 문제를 맞추거나 그럴 때 제 칩을 활용해서 이제 팀빌딩 같은 걸 많이 해요. 이제 최종 1등 팀이라던가 우수팀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오랜 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활동하고 참여하는 강의가 많이 필요해요. 성인들일수록 더더욱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칩을 활용해서 게임을 많이 넣습니다. CS 교육에도 그런 걸 많이 넣고 또 1등한 팀에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들고 가는, 사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1등 38명 당첨 이렇게 돼 있는데 로또예요. 최종 선물. 이 로또가 그냥 로또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1등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에서 산 로또 명당에서 산 로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등이 38명 당첨되었고 뭐 2등이 146명 당첨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상품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38명에서 40명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명이나 1등이 더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여기는 노원구 마들역 근처에 있는 로또 명당 스파입니다. 여기 가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매일 줄을 서 있어요. 이거 사려고. 로또 1등이 당첨되니까 더 사겠죠. 근데 1등이 당첨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러 와서인 것 같아요. 종종 필요한 이런 스크래치 복권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퀴즈 맞추시거나 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퀴즈를 낼 때 아무래도 이게 선물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가 있고 또 엄청 대단한 선물은 아니어도 이렇게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어도 선물들을 좀
작은 건 아마 준비해 주시면 좀 더 교육이 저도 재밌고 교육생분들도 재밌는 강의가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강의에 필요한 반응이 좋은 선물들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때 항상 이렇게 적절한 그 퀴즈와 그거에 맞춰서 상품들을 드리곤 하는데 일단 무난하게 로또도 좋아하시고요. 또 교육 내용과 주제에 맞춰서 상품을 드리는 것도 강사의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센스가 좀 강사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내일 쓸 이 그림 카드. 이 그림 카드는 정말 다양한 그림 카드인데요. 짠! 이 그림 카드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활용하는 뭐랄까 아이스 브레이킹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칩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에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 뭐 카드를 활용한 스팟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같이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그림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이제 이렇게 인화를 한 무료 이미지 사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이 명암. 명암 케이스와 명암인데 언제 어디서든 이제 교육을 만나러 가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명암을 넉넉하게 준비해가는 편이고요. 또 이 명암을 나눌 수 있도록 케이스에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가는 편입니다. 강사로서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가방 이거 하나에 들고 가면 진짜 무거워요. 특히 차를 가지고 다니면 괜찮은데 서울권이나 그런 데는 제가 웬만하면은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어깨가 이쪽이 진짜 항상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 항상 구두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발이 제가 약간 평발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구두를 신고 서 있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할 때만 힐을 신고 뭐 하이힐까지도 아니고 저는 높은 것도 못 신어서는 5cm 정도의 힐을 항상 신는데 그때 이제 강의할 때만 딱 신고 강의 끝나거나 강의 전에는 무조건 이제 플랫 낮은 걸로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저의 발과 또 저의 뭐랄까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항상 구두 주머니를 들고 다녀요. 지금은 제가 밑에 차에 있는데 구두 주머니에 구두를 항상 넣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냥 시중에서 파는 구두는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발가락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한 시간도 못 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맞춤을 해서 저희 정말 발을 안 아프게 푹신푹신하게 일단 바닥을 만들고 또 너무 조이지 않게끔 제 발에 맞춰서 수제화를 맞춰가지고 구두를 이제 그걸 들고 다니는데 맨날 이제 가방 속에 이렇게 구두를 들고 다니면 금방 망가진 건 매 한 가지긴 하더라고요. 비싸게 사도 이렇게 구두까지 해서 엄청 무겁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가방도 튼튼해야 되지만 또 너무 비싼 거는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이게 가방이 진짜 어디 이렇게 가죽 이런 게 아니어서 일단 너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검정색이라서 때도 잘 안 타고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어떤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어서 좋고 그리고 일단 넓고 가벼워요. 최고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 중 하나, 아주 중요한 기본이지만 치약 칫솔. 이 치약 칫솔은 아무래도 강사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라던가 또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템! 이렇게 해서 오늘은 CS 강사의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밌었나요? 영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